경남도의회가 오늘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1조 8,83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. 도의회는 또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,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등 모두 4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. 한편 제393회 임시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열립니다.